이 정도면 사실 더 볼 게 없어요. 나. 네. 기선줄이 프로 현역의 꿈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?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. 와, 동길군! 본다! 사라져! 오케이! 비선출 축구 천재 검증 테스트. 오늘 비선출 축구 천재로 도전해 볼 건데 어떻게 오늘 상대팀이 선출입니다. 자신 있습니까?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본인이 선호하는 플레이 스타일이 어떻게 됩니까? 조금 더 젊었을 때는 확실히 활동량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는데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활동량이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은 지역을 커버하려고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나 압박도 많이 하고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진짜 팀에 필요한 선수군요.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발밑은 어때요? 뭐 공을 지키는 것 정도는 근데 있습니까? 예? 한번 볼게요. 어우, 이거 뭐야 이거. 사람 잘 피겠는데 이거. 자, 이제 조금 매운맛으로 가볼게요. 오케이, 이 정도 보여줬으면 충분해요. 왼발잡이들이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있죠.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? 아무래도 좀 희소하니까 상대방이 많이 상대해보지 못한 거? 네.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생각 외의 패턴이나 드리블이나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나. 그렇죠. 뭐 그렇게 다들 포장을 잘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왼발잡이 중에서 축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다. 여러분의 투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좋아요 1만개 돌파 시 이찬혁 군은 최상급 축구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 안 보이네. 하여튼! 돌아. 아이씨! 됐어! 됐어! 사이드! 오케이, 좋아. 서서 뒤에 한 번! 한 번 뒤에! 간다. 타이머 안 되는 거야! 타이머 오른쪽 막아, 오른쪽! 최웅 미안함. 같이! 영준! 오케이! 상무가 벌려 이거! 와, 잘못했다. 야, 권혁수 하나 올라가 있어. 好
이야기했던 것처럼 2인분 하고 있고 이 정도면 선출보다 더한 비선출이다. 왜냐면 이게 활동량으로 2인분을 가져간다? 이게 팀에 진짜 필요한 선수입니다. 그리고 발밑도 좋지. 아까 뭐 욕심을 좀 냈지만 왜 그 공 안 줬어요? 욕심. 욕심. 순전한 욕심. 본인이 평소에 멘트로 삼고 있는 선수가 있나요? 한창 전성기 때 파비뉴. 와. 파비뉴 좋아했고
파비뉴 느낌 있네. 아. 파비뉴 좋아했고. 파비뉴가 약간 거친 부스케츠 느낌이잖아요. 그 앞에서 끊어주고. 네. 이런. 뭐 그런, 뭐 거칠게 하진 않지만, 그래도 좀 타이트하게 붙어주고. 수비를 하는 거 보니까 공을 뺏었을 때 그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약간 선수인 것 같아요. 제가 뭐, 제가 소유권을 뺏어오지 못하더라도 일단 한 템포 죽인다는 거? 네. 그것만으로도 그냥 기분이 조금. 해외 선수들이랑 몸을 대봤잖아요. 네. 조축이랑 좀 다른 느낌이 있었나요? 확실히 팔을 잘 쓴다? 팔을요? 네. 버티는 힘이 좋다? 팔을? 구는요? 이번에 한번 포드에서도 제가 사인을 줄 테니까 띄워주시고요. 센터백 이렇게 지금 등진 상태에서 네. 공을 지키면서 연계도 해주고 골까지 한번 연결해볼까요? 왜냐면 수비적인 움직임은 제가 충분히 봤어요. 이 정도면 사실 더 볼 게 없어요. 네, 수비형 미들에서 선출과 현역 선수 상대로 이 정도 했다? 이미 검증은 끝났습니다. 제 기준에서는 천재. 이제 포워드에서도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볼을 소유하고 뭔가 저돌적인 모습은 전방 압박도 되지, 침투도 되지, 골까지 욕심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오케이. 와, 좋아요 만개를 받아야 최상급 축구화를 받을 수 있는데요. 네. 자, 시청자분들을 믿습니다. 네. 보신 분들은 꼭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가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나 이제 정말 나와. 형 여기 있다. 잡아주지. 안 잡아주지 사이패스. 에이, 차. 나, 나. 내리. 사이패스. 안 돼! 아, 거다 준비 안 좋다. 볼! 좋아. 야, 일로네, 일로! 와! 와! 아, 맞다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